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료진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우선 접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 접종은 내년 2월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화이자사의 백신을 접종하는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접종자는 뉴욕 병원에서 근무하는 흑인 여성 간호사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을 관리하는 간호사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봐왔습니다. 린지 간호사는 접종을 마친 뒤 백신 접종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 feel great. It didn't feel any different from receiving my annual influenza vaccine. 1차로 배포된 백신은 약 290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의료진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백악관과 의회의 주요 인사도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됐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우선 접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백신 접종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미 보건당국은 일반인 접종은 내년 2월쯤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y the end of February, what you saw today could be replicated 100 million times, 100 million shots in arms between the first and booster vaccine.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전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하는 만큼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도 요양원 거주자를 시작으로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는 인구의 두 배에 해당하는 7,600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하기로 화이자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